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세계 10위, 그리고 자동차 판매는 190만 대를 넘기며 세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승합차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최근엔 GM 코리아의 다마스마저 단종되었으니 국내에서 중소형급의 승합차는 이제 현대 스타리아와 저가의 중국산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몇 해 전 잠깐 살펴봤던 르노 캉구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봤던 르노 캉구는 2008년도에 나왔던 2세대 버전이었습니다. 상당히 둥글둥글한 디자인의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3세대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3세대 모델은 기존보다 좀 더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캉구를 직접 살펴보면 이 캉구의 전장이 한 4.5m 정도 되는 차량인데 짐을 싣는 부분이 높고 넓게 디자인을 해서 차량의 제어음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130마력의 1.3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서 XM3 1.3 TCE보다는 살짝 디튠한 엔진이 적용되었고, 변속기는 XM3와 동일한 7단 DCT가 적용되고 물론 6단 수동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1.5 디젤이 있고 7단 자동과 6단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르노 캉구는 비교적 평탄화가 잘 되어 있고 전고가 높은 편이라 차박할 때 활동하기가 수월해 차박용으로 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르노 캉구는 2열을 풀플랫 할 경우 실내 공간이 최대 2.7m까지 나오고요.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2열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승합차나 벤으로 사용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열 슬라이딩 도어는 최대 615mm까지 오픈이 되고, 이 모델은 벤 모델뿐만 아니라 5인승 승합차 모델도 있는데 특히 이 차량은 레이같이 넓은 2열 레그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유럽은 자동차를 타고 국가를 횡단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승합차라면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775리터로 상당히 넓은 편인데 트렁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2열 레그룸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보넷이 앞에 따로 있는 전형적인 유럽형 벤 스타일의 차량인데 유럽에서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벤츠에서도 이 차량을 가져가 벤츠 사이탄으로 만들어서 팔고, 얼라이언스인 닛산도 이 차량을 닛산 타운스타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캉구는 전기차 버전도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벤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의 영국 판매 시작가는 17,000파운드 정도 됩니다.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영국에서 시작가가 28,000파운드였던 르노 마스터벤이 한국에서 3,1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르노 캉구는 이 1,900만원대와 같은 1,000만원대의 시작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라 볼 수 있겠고, 물론 오토매틱이나 5인승의 승합차 버전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럼 직접 영상 보시면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